요 며칠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제법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은 달맞이 꽃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 들판이나 야산에 서식해 있고 특히 강가 주변 모래땅이나 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옛부터 입맛을 돋게 한다 하여 어린 순을 채취해 나물로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달맞이 꽃뿌리에는 산삼의 사포닌을 비롯해 여러가지 영양성분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차가운 편으로 간과 신장 남녀 생식기에 작용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월동을 준비하는 시기라 많은 영양성분이 뿌리에 저장되어 있고 한방에서는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합니다. 뿌리를 캐내어 짧게 썰어서 달여 먹으면 기침과 감기를 낫게 하고 목에서 가래가 끓고 부어오르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논문 자료만 해도 수백 건이 넘쳐날 정도로 약효의 우수성이 검증이 된 상태이고 일부에서는 거의 모든 병을 고칠 정도로 만병통치급 약초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남녀갱년기 정력 강화와 성기능 장애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비만, 피부 노화, 동맥경화증, 암세포 증식 억제작용 등이 여러 약리학적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달맞이 꽃에는 간마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이 함유되어 있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없애주고 혈행을 개선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죽상동맥경화증을 막는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지방이 자꾸 들러붙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각종 뇌질환과 말초혈관 질환 등의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6는 동맥경화와 갱년기 노화를 방지하는 탁월한 성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현재 제약회사에서 달맞이꽃 추출 성분이 알약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뿌리에 함유된 성분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들이 많아 체내 모든 기관을 조절하고 호르몬과 같은 유사물질을 만드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달맞이꽃 치료 사례로는 생리불순이 심한 한 젊은 여성분은 뿌리를 한 달 정도 달여 먹었더니 주기에 맞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분은 갱년기로 인한 안면홍조와 현기증,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모두 소실되고 전보다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6주간 56명의 갱년기 및 폐경기 여성들에게 달맞이꽃 뿌리를 먹였더니 갱년기 증상이 40에서 50%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월경증후군으로 흉부 압박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3g씩 먹였더니 절반 이상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달맞이꽃 건뿌리 10에서 20g 정도를 대추나 감초 넣고 물에 달여 하루 2-3회씩 드시면 됩니다. 달맞이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진정된 효과가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성기능을 개선하고 전립선 질환의 세포 억제 작용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경애면체 조직세포에 대해서는 남성 호르몬 농도가 3배 증가해서 남성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음경애면체란 발기조직 해면체에 정맥혈이 충만해지면 남성의 음경이 발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달맞이꽃 뿌리는 남녀 모두에게 성호르몬이 동시에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뿌리로 남녀의 정력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나 탕제보다는 꼭 술로 담궈서 숙성시킨 다음에 먹어야 남녀 성호르몬 분비를 몇 배로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뿌리에 함유된 유효 성분들이 알코올에 흡수가 되면 혈액순환을 빠르게 도와서 인체의 상승작용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금주는 몸 전체의 신체대사 기능을 정상화시켜 신장기능 강화와 전립선 개선, 근육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음미증, 동맥경화 등의 진전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화장품 과학저널에 실린 자료에는 세포재생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얼굴에 나타나는 잡티나 주름살을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젊음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임상실험에서 120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서 피부 가려움증과 부종 발적과 같은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꽃술을 담궈서 1년 정도 숙성시킨 다음 화장품처럼 자꾸 피부에 찍어 발라주면 각종 피부염증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있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 주름살과 급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달맞이꽃으로 술을 담그실 때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3일 정도 건조시켜서 유리병 사이즈에 맞게 두세 뿌리 정도를 술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주는 30도 이상의 담금용 소주를 유리병에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봉한 다음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 음용하시면 되고, 장기 숙성할수록 효과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두 잔씩만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되지만,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따르게 되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달맞이꽃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셨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